안녕하세요, 갈치농장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화이트 실키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 실키라고 부르죠. 이 실키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앞에 보이시는 요 녀석들은 화이트 실키입니다. 보통 털 색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블랙 실키도 있고, 블루 실키도 있고, 쿠쿠 실키도 있고, 페트리지 실키도 있답니다. 이 녀석들은 화이트 실키입니다. 원산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리칸이 붙으니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리고 15일밖에 안 됐지만 얘들이 성조가 됐을 때는 수컷 같은 경우는 1.5kg. 암컷은 한 1.2kg 정도 나가는데요. 얘들이 성조가 됐을 때는 되게 커 보여요. 멀리서 보게 되면 되게 커 보이거든요. 하지만 털이 많아서 커 보일 뿐, 몸은 정말 작아요. 제가 실키를 키운 이유는 닭이나 껌, 기러기, 뭐, 여러 종류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종류를 키워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상닭이다 생각하고 관상닭에 꼽혀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 영상에 찍었듯이 100마리 폴리시도 있고 금수남도 있습니다. 근데 이두 종류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관상닭에 관심을 가지고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을 처음에는 부화하려고 종란을 알아봤더니 종란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한 개당 뭐 싸게는 6,000원, 보통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비싸죠. 근데 뭐 브라마나 뭐 특이한 닭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은 싸긴 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지인의 소개로 아주 저렴이, 정말 저렴이 종란 가격으로 3마리를 분양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암수를 모른다. 본인도 그냥 관상에 가치를 두고 그냥 암수 상관없이 키운다. 그러니 암수를 원한다 하니까 알아서 골라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마리를 골랐죠. 일단 꽁지가 여기 보시면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꽁지가 쏙 올라와서 순놈으로 판단이 돼서 저놈을 골랐고요. 요 나머지 요두 마리 있죠? 요 녀석이랑 요두 마리,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날개축지가 가슴까지 내려온 것 같아갖고 암놈으로 판단해서 데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날개축지나 꽁지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일반 닭에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종류의 관상닭을 키워보니까 일반 닭 기준으로 암수 구분을 하는데 관상닭은 조금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뭐 얘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일단은 일반 닭 구분법으로 암수를 골라왔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순놈 한 마리에 암놈 두 마리를 골랐는데 나중에 커봐야 알죠. 암놈이 두 마리고 순놈이 한 마리인지. 그리고 그분도 뭐 실키 종류가 몇 종류가 있대요, 집에는. 근데 내장에는 화이트 실키만 놔뒀대요. 화이트 실키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다음 기회에는 뭐 다른 종류의 실키도 어떻게 한번 구입해 볼 생각인데, 보시다시피 실키는 실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관상닭 중에서도 모량, 그러니까 털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풍성하거든요. 거기다가 성격도 온순하고 해서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털이 굉장히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들이 시선을 아래쪽으로 봐요. 일반 닭 같은 경우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보는데 얘들은 대부분 밑으로 쳐다봐요. 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들은 지금 어려서 그렇지만 얘들이 성조가 됐을 때는 털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에도 털이 많고 온몸이 털이 많다 보니까 시선이 항상 바닥 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반 닭 같은 경우는 헉 이렇게 손을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가까이 대거나 이러면 놀래갖고 놀래 자빠지는데요. 얘들은 잘 몰라요. 털이 많다 보니까 항상 밑에 시선을 밑으로 고정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놀랄 수가 없죠.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반 닭 같은 경우는 횃대를 설치를 해줘서 얘들이 횃대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항상 시선이 아래쪽이다 보니까 횃대에 올라갈 생각도 안할 뿐만 아니라 키우는 입장에서 횃대를 설치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키 같은 녀석들은 존나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왜 비싸냐? 얘는 간단해요. 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나오면 90개를 놓는데요, 암컷이. 토종닭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70개. 그리고 알 놓는 닭, 하이라인 브라운 같은 경우는 365일 중에 360일, 360개. 이렇게 놓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놓죠. 그리고 뭐, 생각보다 무정란도 많고요. 그래서 종란 가격이 되게 비싼 것 같아요. 다른 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완계를 넣고 이렇게 키우는데요. 이 실키는 가성조까지는 그냥 이렇게 모래나 흙 같은 거에 그대로 키워도 되고요. 근데 아성조 이후로는, 닭장에 완계나 혹은 톱밥을 가득 채워주셔서 거기다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의 장점이자 관상닭으로서 가치가 있는 털. 이 털이 워낙 많다 보니까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성조가 된 이후부터는 반드시 완겨나 혹은 톱밥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기르셔야 됩니다. 닭을 조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키 같은 경우는 백봉이랑 항상 비교가 돼요. 백봉 오골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토종 닭인데 그 녀석이랑 비교를 하면 확연한 차이가 보여요. 지금 백봉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요 녀석 보이죠? 요 녀석. 요 녀석이 백봉 오골계입니다. 요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되게 작죠? 전체적으로 하얗고 모양도 비슷하지만 모발 양 차이가 굉장히 나죠? 여기도 한 녀석을 한번 잡아볼게요. 요 녀석. 물론 태어난 지가 얘가 먼저 태어났지만 생김새도 되게 비슷하고 하지만은 눈에 확연히 띄는 게 보이시죠? 모발의 양, 그리고 다리에, 백봉도 다리에 털이 나는 게 있고, 좀, 교잡종 같은 경우는 털이 안 나는 경우인데, 대부분 털이 조금 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났는데, 털도 비교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키가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반면에 얘는 조금 있거나 거의 없어요. 비교했을 때 되게 작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봉 오골계를 실키로 아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가격 차이도 확연히 차이 납니다. 네, 일단은 얘들을 잘 키워서 아성조가 되었을 때 농장에 다시 데려가고 성조까지 잘 키워서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